안녕하세요. 리뷰 닉입니다. 오늘은 컴퓨터용 책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10년 전에 산 책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책상 뒤쪽이 막혀 있어서 모니터 암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책상 폭도 좁아서 매우 불편하였습니다. 그래서 책상을 알아보던 중 다가구의 페르마타 시리즈를 알게 되었는데요. 제가 책상을 고르는 기준에 적합한 책상이라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다가구의 페르마타 시리즈는 세 가지 타입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심플한 직사각형 상판의 스탠다드 타입, 지저분하고 복잡한 전선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멀티탭 거치대가 있는 멀티탭 타입, 멀티탭함과 인체공학 커브 라운딩 처리가 된 플레어 타입이 있는데요. 저는 상판 뒷부분에 멀티탭을 정리할 수 있는 멀티탭 타입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. 상판의 사이즈도 다양하고 컬러도 상판과 프레임을 조합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1800x800 사이즈 올 블랙 색상으로 된 페르마타 멀티탭 타입 제품입니다. 조립식이지만 조립 방법이 어렵지 않고 설명서와 나사의 색상 구분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. 제품의 패키지는 3개의 박스로 배송이 되어 왔는데요. 상판 박스와 프레임 박스, 멀티탭함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. 상판 박스는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한 보호 프레임으로 한 번 더 보강되어 있어서 배송 시에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네,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제가 다가구 페르마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저는 모니터암 사용이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꼭 모니터암 설치가 자유로운 구조의 책상이어야 했습니다. 페르마타 제품은 프레임이 방사형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서 모니터암 설치가 편리하였습니다. 또 프레임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자 팔걸이도 걸리지 않아서 의자 사용 시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컴퓨터 책상 사용 시 수많은 전선과 멀티탭이 바닥에 나뒹굴어서 보기가 싫은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원했었는데 뒤쪽에 멀티탭을 올려두어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기존에 쓰던 책상은 폭이 60cm로 좀 좁고 답답해서 좀 더 넓은 80cm로 선택을 하였습니다. 모니터 암과 함께 사용을 하면 책상의 전체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책상을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조립식이어서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구 설계 전문가가 정밀하게 설계하고 테스트 보완하여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조립할 때 보신 것처럼 프레임 사이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튼튼하고 흔들림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격렬하게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이밍용이나 컴퓨터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상은 국내 생산 제품으로 전 제품 E0 등급의 안전한 자재를 사용을 한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책상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장점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블랙 색상이라서 그런지 손자국이 좀 쉽게 나서 자주 닦아줘야 하는 점이었습니다. 블랙 색상은 먼지가 쉽게 잘 보여서 어차피 자주 청소해주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다가구의 페르마타 책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. 넓고 튼튼하면서도 모니터암 설치와 의자 사용 시에 간섭이 없고 멀티탭함으로 선정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 책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.